난 사람들 일하든 열두사도의 이름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생각은 순간순간 구름으로 변했다가 안개로 변했다가 다시 반짝이는 별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그 생각들은 성교지의 눈물로 내리고 있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든가 열두 고갯길 넘어 굽이치는 그 파도마다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을까. 날마다 해가 뜨는 아침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폭풍이 불다가 내일은 또 파도가 치다가 또 다음엔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 바디오의 한 카페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눈망울도 만났네. 나는 보았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생의 가치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잠시 부딪히는 그 눈망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배부르기를 원했고, 나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했고, 나는 좋은 곳을 가기를 원했지만 세월이 흐른 오늘 내게 남은 것은 마침내 눈물이 진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빛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시간을 이 순간마저도 우리들의 한알한알 쏟아지는 언어들이 지상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빛나는 면류관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 있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이 행복한 날을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